여러분, 캐나다 정부에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그담비마비 신청을 했네요.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이 캐나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사이트고요. Drug and Vaccine Authorizations for COVID-19 List of Application Received.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이시죠? 레그담비맙 2021년 5월 21일 2021년 5월 21일 날 신청을 한 거예요. 회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상태는 지금 언더 리뷰입니다. 그죠? 데이터 오브 디시전 아웃컴은 아직 NA니까 not applicable.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. 5월 21일 날 신청을 했으니까 뭐한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6월달 정도면은 결과가 나오겠네요. 회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꿈 꾸세요, 여러분. 좋은 소식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. 셀트리온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꼭 신고가까지 같이 가요. 감사합니다.